안녕하세요. 미니유 ASMR입니다. 살짝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뭐 그래봤자 한 5일? 5일? 4일? 이팅 사운드 찍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다. 이팅 사운드를 그렇게 느껴지는데, 또 이팅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이팅 사운드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. 요즘에 허니버터라는 이름의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쵸? 허니버터 칩 이후로 허니버터가 들어간 이런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. 왠지 맛이 상상이 가요, 살짝. 이 아몬드 이팅 사운드가 워낙에 소리가 좋거든요. 아몬드 자체가 씹는 소리가 좋아요. 이팅 사운드 찍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, 물론 이팅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께는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. 아몬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, 진짜 딱그 버터 냄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설탕 가루 같은 게 자글자글하게 묻어 있고.
허니버터칩 아시죠? 그거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먹어봤어요. 그 맛은 아니에요. 그 맛은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맛있네요. 달달하고 고소하고 원래 아몬드 자체도 칼로리가 조금 높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뭐 벌꿀 0.3% 들었고 가공 버터 13% 아무래도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겠죠.
제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는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양면 테이프.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하기도 참
하지만 나름 다이어트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뭔지 아시죠? 바나나 케이스예요. 이 속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하나씩 담아서 잠시만요. 왜 안 열릴까요? 아, 됐다. 이 속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담아서 먹게 되잖아요. 그냥 집에만 있을 때는 저녁을 안 먹는 게 쉬운데 밖에 있으면 이제 저녁을 다 같이 먹는데 나만 안 먹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. 솔직히 사람 만나면 다 먹는 거밖에 안 하잖아요. 거의 카페를 간다거나 집을 간다거나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을 테니까 너 혼자 먹어. 그거 좀 그렇잖아요. 되게 민망하잖아요. 밥을 혼자 먹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막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난감해요. 그죠?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? 그리고 또 먹는 거 보면 먹고 싶다. 그래서 뭐 혼자 다닐 때는 여기다 그냥 바나나 넣어갖고 다니면은 되는데 사람 만날 때는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쵸? 꼭 내가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결심하면은 막 약속이 우르르 약속이 막 쏟아져. 그렇지 않나요? 나만 그런가? 다이어트는 힘들고요.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. 모르겠어요. 정말 다이어트는 실패하라고 있는 거잖아요. 영상 초반 찍을 때보다 지금 한 10kg 가까이 쪄가지고 영상 초반 때보다 진짜 다이어트가 굉장히 절실한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이게 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.
그리고 되게 미팅 사운드 찍을 때마다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.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? 이거 이마트에서 샀어요. 가격은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. 만원 이하였어요. 만원 이하인데 거의 만 원에 가까운 저녁을 바나나로 먹기 때문에 집에 바나나가 다음 미팅 사운드는 그럼 바나나 먹기로 한번 찍어보려고요. 바나나 먹는 소리 좋다. 한다면서 고당도 바나나를 먹습니다. 산에서 키워 더 달콤하다. 원산지는 필리핀이고요. 스위트 마운틴. 쫀득쫀득 산에서 자란 바나나.
20일부터 설 연휴잖아요. 모두 모두 설 잘 보내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